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국공내전 이후에 실제로 군사교전까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를 설명하기 전에 맛보기로 이 진먼 포격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우선 진먼의 위치를 보자고요. 여기 있습니다. 진짜 중국이랑 가깝죠? 아니 그냥 중국 땅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대만의 영토입니다.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바로 중국의 영토를 타격 가능한데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서해 5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350만 명 규모의 대도시가 있고 항구도시가 있다 보니까 이곳 진먼만 잘 점령하고 있으면 중국의 크나큰 위협수단이 되죠. 중국에서 진먼까지 4km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대만보다 중국에 더 가까운 진먼이 좀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코앞에 있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선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였을 겁니다. 대만이 마음만 먹으면 중국에 바로 한방 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1949년에 2만여 명의 중국군이 이곳 진먼섬을 점령하려고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겁나 단단한 거예요. 이 섬의 방어력 자체가 겁나 단단한 겁니다. 1949년 10월 1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요. 그때 국민당은 타이완을 후퇴를 하긴 했지만 최후의 보루로 이 진먼섬을 요새화시켰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만 치려면 여기 먼저 치겠지? 지뢰 존나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중국의 침공을 막을 방어시설을 많이 건설합니다. 섬에 지하 벙커 200개 짓고요. 상륙작전 못하게 장애물도 짓고요. 그리고 지뢰도 약 7,500개 정도 매설하고요. 그냥 군사 요새화를 시킨 거예요. 최신식 미국 탱크도 갖다 놓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던 중에 정확히 24일 뒤에 중국군이 이곳을 공격해옵니다. 공격하니까 어때요? 상륙하려고 딱 땅을 밟았는데 매설해두었던 지뢰가 펑펑 터지고 이제 벙커에서는 기관총 소리가 날아오고 겨우겨우 이제 뚫었나 했는데 앞에 전차가 있고 그냥 아무튼 탈탈 털립니다. 그리고 생각도 없이 쭉 상륙을 하고 진격을 해버려서 27일 정도가 되면 자기들끼리 포위되고 식량하고 탄약도 고갈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전투에서 이기게 되죠. 아무튼 이렇게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지다 보니까 중국은 진먼으로부터 관심이 멀어지게 됩니다. 대만이 잠시 숨을 돌릴 기회가 생긴 거였죠. 그래서 여기다가 미친듯이 방어시설을 건설합니다. 벙커 짓고 마인 심고 병력 많이 배치하고 포병 배치하고 또 미국도 여기에 도움을 줍니다. 대만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해협을 타이완 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중립화시켜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대만이 중국을 공격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결정을 내려요. 막상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가지고 중국이 대만 못 때리게끔 선 조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한테 엄청난 지원을 해줍니다. 보급도 해주고 무기도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미국은 진먼 지역을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생각하고 협동 방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대만이 준비를 열심히 하던 중에 이라크에서 혁명이 발생합니다. 당시 이라크는 친미 국가였는데 혁명이 발생하니까 완전히 전복되죠. 그래서 서방세계는 중동 정세에 위협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해서 레바논과 요르단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미국의 동북아 전력이 살짝 빠집니다. 힘의 균형이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된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거 쌉기다 이거 점령 못하면 진짜 리얼 평생 점령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다시 진먼 지역에 대한 작전을 준비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6.25 전쟁에 참전하면서 많은 실전 경험을 쌓았거든요. 자신이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중국은 병력 21만 명을 동원해서 진먼에 대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8년 8월 23일 오후 6시에 중국군은 진먼섬에 대해서 대규모적인 포격을 개시합니다. 중앙지휘소, 관측소, 교통기관과 포병진지에 대한 공격에 집중했고요. 이날 하루에만 포탄 5만 7천 발이 사용됐습니다. 참고로 연평도 포격 도발 때 북한군이 총 170여 발을 쏘고 국군이 80여 발을 쏜 걸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 포탄 5만 7천 발은 하루에만 집게된 거고요. 중국군만 사용한 포탄 사용량입니다. 아무튼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진먼 방위사령부 부사령관이 전사하게 됩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하지만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해야 되는데요. 대만군도 대응사격으로 포탄 1만 2천여 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이 되자 중국군은 본격적으로 진먼에 대한 봉쇄를 시작합니다. 항만하고 공항을 지속해서 공격해서 봉쇄를 시도하고 여차여차 상륙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칠함대가 생각보다 너무 일찍 도착한 거예요. 물론 칠함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진 않았지만 당시 최신의 전투기였던 F-104A 전투기를 파견해서 진먼섬을 지원했고 해상 보급로를 확보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직접 견인포를 공급하기도 했죠. 후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여기서 전투가 더 커지게 될 경우 중국에 대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합니다. 좀 아쉽긴 한데 이건.
아무튼 미군의 지원을 받은 대만군은 중국군의 포격에 잘 대응하면서 진원을 지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중전도 있었고 해전도 있었지만 모두 대만의 승리로 끝이 났죠. 이후 약 한 달 동안 포격전이 이어지면서 중국군은 47만 4천 발 정도의 포격을 가했고 대만군은 12만 8천여 발의 대응사격을 진행했습니다. 만약에 대만이 미리 방비를 안 했으면 진작 함락이 됐을 겁니다. 근데 저렇게 포탄을 쏟아부어도 함락이 안 됐다는 것은 미리 방비를 했고 금문도 전투처럼 실제 전투까지 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하고 소련이 가만 보니까 이게 진짜 전쟁으로 이어질 것 같은 거예요. 당시 냉전 시대였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는 진짜 뭐 제3차 세계대전, 전쟁 이렇게까지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중재로 인해서 1958년 10월 5일에 중국이 먼저 진먼섬에 대한 포격을 중지한다고 밝혔고 그 이후 차츰차츰 줄여가더니 1979년에 미국과 중국 간의 국교 수립 이후 완전히 포격전이 멈추게 됩니다. 약 20년 동안 산발적인 포격전이 진행된 것이었죠. 진먼 포격전은 인류 역사상 최장의 포격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 전쟁 역사상 최고의 착탄 밀도를 기록한 전투가 되었죠. 어쩌면 이 진먼 포격전에서 승리한 덕분에 지금의 대만이 국권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졌으면 그 다음은 바로 타이완이거든요.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 이상 상식이 비그로 문단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